사실 그 지진도 지진이지만 현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재난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한라산 뭐 폭발 연구가 뭐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야, 한라산이 휴화산인지 활화산인지 이거 배웠던 기억이 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이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본격 연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한라산 지하에 얼마나 많은 마그마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뉴스를 접한 도민과 이제 네티즌들은 아주 흥미진진하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과연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전문가분과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 안웅산 박사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신 건가요? 혹시 한라산에 계신 겁니까? 예, 오늘 한라산 올라와 있습니다. 오, 정말요? 어디쯤에 계신 건가요, 한라산? 어머나. 지금 이제 한 1800m 정도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어, 내려가는 지금 중. 화산 중. 아, 이거 저희 이야, 전화 생생한. 연결을 할게 아니고 지금 화상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한 1800m까지 계시면 좀 약간 쌀쌀합니까, 날씨가 오늘? 예, 쌀쌀하고 손도 조금 시리고 그렇습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전화 오래 하면 손 시리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혹시 그 단풍도 많이 들었나요, 주변에? 예, 단풍 보기 좋고 뭐한 일주일 정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마침 전화 연결할 때 한라산에 계시다고 했는데, 뭐 오늘은 어떤 일로 가신 거예요? 교사를 하러 가신 건가요? 아, 예. 저희 한라산 지하에 마그마가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네. 지진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뭐 앞서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한라산은 과연 휴화산이냐, 활화산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활화산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어머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 활화산이 지질학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은 만 년 이내에 화산 활동 기록이 있으면은 활화산으로 분류를 하고 1000년 전에도 화산이 분출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뭐 4000년, 5000년 정도에 뭐 송악산이나 일출봉 같은 화산 분출한 기록이 있는데. 지금 뭐 언제 화산이 분출하냐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고 뭐 긴박하게 화산을 분출한다 그런 것도 그럴 가능성도 거의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 제주도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그냥 두 예. 군데가 있는데 이게 마그마가 있어서 온천이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하 깊숙이 이제 파고 시출해 보면은 지하수도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마그마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한라산 혹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폭발하면 어떻게 제주도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뭐 땅이 좀 넓어지나? 아니,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보통 많이들 이제 저희가 언론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뭐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이렇게 폭발력이 강한 화산 활동들을 봤기 때문에 화산 하면 이렇게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스 함량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화산이 그렇게 강렬하게 터져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이 정도는 급격한 피해를 입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저 마그마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면 이게 막 터져 나오고 막 이럴 텐데, 네.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그 사전에 좀 측정이 가능한가요? 마그마의 활동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진계를 설치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지하에 마그마라고 하는 어떤 용융체가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으면은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그 마그마체를 통과한 지진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하에 마그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에 마그마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 분출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소태에 뜨거운 물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끓어넘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계속해서 가열을 하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마그마가 있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좀더 조사를 해봐야지 이 마그마가 앞으로 뭐더 뜨거워져서 분출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더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 지구과학 수업 시간 같아서 참 맞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예. 한라산에서 손 시린데도 이렇게 통화 길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박사님,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안웅산 박사님이시잖아요. 예. 재즈 좋아하십니까?
아, 재즈 가수는 좋아합니다. 아, 네. 아니 재즈 가수 응산 있거든요. 아, 이름이 이렇게 네, 멋있는 이름을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이름이 네. 정말 멋있으시네요. 네, 앞으로도 네.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